아, 뭐예요? 뭐야. 오랜만. 너무 오랜만. 잘 지냈어? 아, 뭐야. 아, 뭐야. 아. 아, 저희가. 마팔도 있는데 인스타? 사전적으로 부족하셨어. 아, 이렇게 보게 되네. 아, 아, 나 기대했잖아. 나도야. 그러면 우리는 처음 본 게 아니니까 약간 처음 봤을 때 상황으로 가정을 하고 너 처음 봤을 때 그 첫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 당신의 이름은 김지연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당신의 나이는 17살로 보였고 당신의 직업은 학생으로 보였다. 나의 이름은 조영주이고 내 나이는 27이고 내 직업은 모델이다. 가수도 했었잖아. 아, 너무 잘 알아. 당신의 이름은 최우상 일 것이고 그리고 나이는 18살 직업은 아이돌일 것이다. 오.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어. 나의 이름은 이남수이고 나의 나이는 28살이고 나의 직업은 뷰티와 일상을 다루고 있는 유튜버다. 그럼 아이돌 할 것 같았으면 뭔가 춤이나 노래도 잘할 것 같았어? 뭔가 비주얼 멤버? 노래 실력은 없고? 먹고 못하고 비주얼 멤버. 이렇게 솔직해지네. 어릴 때 그 느낌이랑 지금 느낌이랑 좀 많이 다르긴 해. 우리가 20살에 처음 봤으니까. 너 구두를 신고 있을 줄은 몰랐지, 꿈에도. 많이 컸죠? 어른이다. 어른이 됐지. 옷 갈아입자. 가자. 가자. 뭐야? 잘 맞는다. 놀이공원에 갈 때 이렇게 입고 싶었어. 오빠는 뭔가 마린보이? 내가 오늘 이렇게 꾸민 거는 뭔가 내가 만약에 아이돌이 됐다면 혹시라도 내가 만약에 아이돌이었다면 아니면은 내가 내 유튜브 외에 다른 방송 활동을 한다면 이런 의상을 입고 나가는 게 가장 잘 어울리고 좀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 잘 어울려. 아, 성공이네. 당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가장 매력적인 순간은 착한 행동을 할 때. 여기서 다섯 명은 당신의 매력에 빠진다. 다섯 명? 내가 그렇게 막 매력적으로 보이고 막 그런. 착하면. 아, 착한 행동을 해야만 이렇게 매력적이고. 그치. 알겠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적인 순간은 고민을 들어주는 모습이고 여기에서 다섯 명은 나의 매력에 빠진다. 고민 있으면 이제 연락하면 돼. 연락해. 나 고민 정말 잘 들어주고 위로를 하면서도 조언 같은 것도 해주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가끔 인스타나 이런 걸로 DM이 요만큼 올 때가 있어. 고민을 이렇게 나도 요만하게 보내 답장을 하고. 그게 아마 좀 매력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아, 그 말만 안 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가장 매력적인 순간은 이성과 편안한 데이트를 할 때이고 여기서 다섯 명은 당신의 매력에 빠질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배려하는 행동을 할 때. 여기서 다섯 명은 내 매력에 빠진다. 생각보다 많네. 둘이 다 조금 덜 썼는데. 우리가 만약에 처음 만났어 오늘. 처음 소개팅을 나온 거야. 그때 내가 굉장히 어색해. 그럼 어떻게 배려를 해줄 거야? 막 웃겨줄 거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안 웃을까? 실제로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먹혀? 먹히지. 먹힌다고? 먹히지. 아직까지는 못 봤어. 안 먹힌다. 허언증인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소녀미를 벗은 성숙미라고 생각을 했었다. 소녀미.
벗었어 벌써? 오. 티가 나? 오. 27이네. 나 28 됐어. 와 진짜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30이야? 근데 교복 같은 걸 입고 있네. 그러니까 나이가 되게 못하네. 누가 들으면 주책으로 봐. 주책이다 진짜 어떡해. 다음 옷 갈아입을까? 갑시다. 색깔 비슷하다 우리. 왜 자꾸 나 따라해? 나도 체크야. 뭔가 이런 거 입고서 열기구 타는 그런 데이트를 하고 싶어. 하늘 살짝 노을 질 때 거기서 인생샷도 남기고 추억도 쌓고 이런 데이트를 하고 싶어. 낭만적인데. 그치. 여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것 같아. 당신이 연인에게 가장 찐팬인 순간은? 집에서 편하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 영화를 볼 때. 가장 억텐인 순간은 연인이 밖에서 놀자고 팅팅거릴 때. 아. 그럴 때일 것 같다. 나는 사랑해라고 말하는 순간이 가장 찐텐이고 그리고 나의 억텐은 상대방이 약속을 어길 때이다. 나랑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을 깬 적이 있어. 아 구질구질하게 하면 안 된다. 어차피 그렇게 해봤자 지금 간다고 하는 애가 다시 오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붙잡고 싶진 않다 싶은 마음에 그래 알겠어 다음에 보자 말하는데 그거는 진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맞춘 거니까 그게 억텐이지 않았을까 싶어. 그치 그거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우선순위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 너무 천국을 찔러. 당신이 연인에게 가장 찐팬인 순간은 놀이공원에 갔을 때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가장 억텐인 순간은 상대방의 술 약속을 허락해줄 때이다. 예리했어? 그것도 맞지. 뭔데? 찐텐일 때는 맛있는 걸 함께 먹을 때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맛있는 게 좋아서. 오빠는 그러면 연인한테 맞춰주는 편이에요? 좀 맞춰주는 편인 것 같아. 내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이어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려고 좀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 그 모습에 좀 행복감? 뭔가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아. 너는? 내가 먼저 맞춰줘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근데 솔직한 마음은 맞춰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어떤 데이트를 좋아해? 다들 함께 티 블렌딩하고 이런 카페가 있거든. 베이킹 클래스 같이 막 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거. 싫구나. 아니야. 나도 좋아하는 거야. 나도 좋아해. 알겠어. 우리 이제 겨울옷 입으러 가볼까? 가자. 힙한데? 난 원래 촬영장에 이렇게 가거나 촬영을 할 때는 절대 이런 모습을 잘 안 보여주거든? 나도 오빠 지금 이렇게 입은 거 처음 본 것 같아. 그치. 이 옷을 내가 이렇게 입은 이유는 생각보다 차분한 면이 있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바다 가서 차 한잔 하면서 그냥 그 분위기를 즐기고 싶어. 아, 그 바다를 표현한 거야? 옷은? 이거 바다를 표현한 거야. 이거는 진주. 아. 미안, 왕 얘기했어. 살짝 피곤한가 했어. 당신이 받았던 가장 불편한 시선은 너무 어려 보였다. 극복하기 위해서 오빠인 척까지 해봤을 것이다. 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좋으면서도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받았던 가장 불편한 시선은 한심하게 보는 눈빛이었고 극복하기 위해 하루에 3시간씩 밤을 새면서 공부와 노력을 해봤다. 이거였거든. 내가 한창 너무 바쁠 때가 있었어. 정말 하루에 많이 잡아야 2, 3시간씩 자고 열심히 살았구나. 너무 바쁘게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촬영장에 가서 웃으면서 촬영을 하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말을 버벅거리고 몇 번 실수를 하니까 이게 촬영팀 중에 몇 분께서 다 힘드셨을 테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한 분께서 그렇게 하다가 내일 잘리지 이런 말씀을 하신 거를 내가 듣고서는 며칠을 계속 울었던 것 같아. 나 스스로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져서.
지금은 그렇겠나? 지금은 너무 멀쩡하지. 지금은 나의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좋고 너무 만족하고 있어. 너무 다행이다.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 웃고 있는... 잠깐만, 왜 웃고 있는 거야? 아니야. 당신이 받았던 가장 불편한 시선은 착한 척한다 일 것이고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친절하게까지 해봤을 것이다. 하나는 맞았어, 정확하게. 아, 맞아?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까지 꼬리표가 항상 따라. 착한 척한 사람. 한 번도 안 들어본 적이 없어. 나는 그게 아니거든. 아, 나는 너를 아니까. 진짜 이게 내 모습인데 그래서 나는 일부러 털털한 척을 많이 해봤어. 일부러 막 욕도 해보고 그래본 어떤... 적이 막 씻 해보고 그랬어. 진짜. 근데 나는 진짜 네 성격을 아니까 다 이해를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너무 밝게 인사도 먼저 잘해주고 싹싹하게 해주고 이러니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처음에는. 처음에 근데... 오빠도 그랬어? 이제 마지막 옷을 한번 입으러 가볼까? 갑시다. 가자. 되게 또 힙한데? 위에는 그래도 비슷하다. 색깔은 다른데 느낌은 비슷하다. 그러네. 나는 뭔가 살짝 힙하면서도 아닌 듯한 느낌으로 같이 셀카를 찍어서 럭스타그램을 하면은 사진이 엄청 이쁘게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같이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길 같은 데 서서 이렇게 찍고 셀카도 찍고 해서 올리면은 좋을 것 같더라고. 나는 올해로 드디어 20대 후반이 되었어. 그래서 이제는 좀 성숙한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 어때? 굉장히 잘 어울려. 나도 마음에 들어. 괜찮은데? 당신은 내가 이성으로 보인다면 몇 년이 지나 보이는 성숙함 때문일 것이고 아니라면 오빠 동생 사이로 굳혀져서 될 것 같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당신은 내가 이성으로 보인다면 그래도 연상이기 때문일 것이고 아니라면 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돌직구. 돌직구였어. 그러지 않을까? 그런가? 맞아, 나 연상치가 아니네. 그렇게 생겼지.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그래도 너무 반갑고 너무 즐거웠어. 너무 재밌었어. 너무 반갑다. 반갑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한번 선택을 해볼까? 저는 선택했습니다. 네, 저도 선택했습니다. 바뀌고 있어. 흑백인 거 아니야? 까만 거 아니야? 영 쓴 거 아니지? 형주야, 너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랬어. 질문이 그게 아니었나? 얼만큼 남자로 보이는지. 보인다. 나는 이제 오빠가 많이 컸다고 생각해. 애 같아 보이진 않아, 이제는. 그 어릴 때 그 이미지가 너무 굳게 박혀 있어서 아직은 그냥 좀 더 챙겨주고 싶은 귀여운 동생의 느낌이 강한 것 같아. 순대국밥이나 먹으러 가자. 분발해서 한번 와보자. 알겠어. 갑시다. 가자.